처음부터 다시 네 본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37살 두한이에요. 이쁘게 봐주세요. 이름하고 전혀 안 어울려요. 애거가 원래 두한이라는 사람은 이게 뭔가 주목 세계에서 멋진 그러니까요. 그런 쉬쉬 원 투 이러는데 그런 주먹이 아닌데 그거는 무슨 주먹이 아니라 사막의 전법도 아니고 이게 원래 그 여성스러우시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여성스러우세요? 키가 몇이세요? 저 2m 조금 안 됩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나도 그래. 나도 186입니다. 186. 뭐 형은 친형은? 저희 형이 한 190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190 넘고. 네, 자세히는 안 재봤지만. 원래 집안 형제분들이 다 이렇게. 네,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님이 좀 크셔가지고. 네, 또 부모님은. 아버님이 좀 크세요. 네. 185, 3, 그 정도 되세요. 아, 집안이 다. 네. 어머님 얘기 안 한 겁니까? 어머님 좀 작으신 거. 네. 저희 어머님. 네. 근데 피는 다 아빠 피를. 그렇죠. 야, 쉽지 않은데. 예. 아니 그 받았어. 얘는 절대 안 돼. 그럼 누구 피를 받았어? 얘가 조금 더 전설이 있어. 아, 아. 네. 아,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데 지금 키 큰 얘기 한 건데. 예, 네, 키 큰 얘기 한 건데.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네. 있어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혼자 나와 있으면 어디? 같이 나와야지. 한 10초 전까지 전화가 왔는데 네, 뭐래요? 제가 노래를 하려고 네. 거부를 했어요. 왜? 왜 거부를 해요? 끊겼어요. 아 지금 노래를 거기다 핸드폰으로 불러주려고 그랬었어요? 우와 그럼 여기서 불러주면 되지 그냥. 그렇죠.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이? 동창입니다. 동창입니까? 쉽지 않은 사이네. 그러니까요. 어때요? 살아보니까 몇 년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대강 뭐 이렇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살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는 거는 아 본격적으로 사귄 거는 한 9년 정도 9년 정도 되고 결혼은 언제 했어요? 2009년도면 7년? 네 딸내미가 8살 8살 오바했네요. 그러니까. 미리 났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서 뭐를 해요? 하면서 아니 뭐를 뭐를 해? 아 뭐. 결혼식을 하면서 그렇지 결혼식을 하면서 응. 어떻게 우리 까불이가 나타났네요. 뭐. 그러니까 허니문 베이비 맞아? 아, 그 전에 난 게 아니고 뭐 네. 알았습니다. 제대로 됐네 그럼 뭐. 그래서 결혼 연차 따지면 좀 전인데 8살 7년 이상하네. 아 좋아요, 되게 좋아죠. 자 그런데 자제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자제가 몇 분이에요? 자제분이 한 분입니다. 아, 한 분입니까? 딸내미. 아 너무 까불어서 아 못 네. 이기는군요. 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자 그럼 이제 사랑하시는 분하고 따님한테 한마디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할까 궁금해. 설마 그만 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수연아 그동안 크게 얘기하셔야 돼 크게. 수연아. 응. 그동안 네.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앞으로 좀 잘해준 거 없는데 붙어 살아요? 오, 그러니까요. 야, 그분도 대단하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더 돈 많이 갖다 줄게. 아 돈을 좋아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 돈을 좋아하는구나. 알았습니다. 네. 따님한테는 우리 까불이. 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까불이가 뭐예요? 아 호칭이에요. 호칭 까불이. 네. 우리 민진인데 네. 항상 제가 까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까불아 아빠랑 항상 재밌고 행복하게 살자. 계속 까불이? 네. 영원한 아니, 까불이. 결혼 안 시킬 거예요? 같이 살자 그래?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결혼하기 아, 당연히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범진입니다. 뭔진이요? 범진이.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가 않네. 왜? 황진이가 빵빵해요? 황진이 갑시다. 잘 못 부르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자!
가면 언제 떠올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그날에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이가 울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눈수버들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며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어시구 저시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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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가 언제 사랑아 내 사랑아 눈여름 가고 가을이 꼭 가고 겨울이 또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하늘에서 꽃송이 하얗게 내리면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 황진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어시구 저시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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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물어볼 게 있어요 정말 춤도 좀 특이하게 추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혹시 남자 좋아하세요?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좋아하는데 아니 너무 여성스러워 다리 춤을 추는데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흔드는데 무릎팍이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알짜기다리 마냥 그리고 춤을 춰. 그 팔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려갖고 여자처럼 이렇게 약간 그 중성에 가까워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네. 직업이 뭐예요? 제비요. 제비예요? 본인 직업이 뭐예요, 정확히? 고깃집 합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네. 있어요? 네. 오, 맛있어요. 아, 이분이 요리를 담당하십니까? 주방? 아, 성화동. 맨날 성화동 올라오더라고. 난 그 뭔가 그랬네. 이분이시구나. 아, 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요리 잘하실 것 같고.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어요. 아, 배꼽 인사하십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특이하시네. 아.